꿀맛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물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에 있는 참한 한옥주택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금수면 소재지 신장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에 우체국, 뭐 농협, 면사무소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측편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편에는 면사무소, 그 다음에 파출소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자, 신장로 끈터머리에서 저는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가야석이라고 보이죠?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한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여러 갈래인데요. 저는 편의상 장 다니는 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 따라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자, 물줄기 따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주 읍내 한 15분, 대구 성서계대 한 40분, 45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가 여러 갈래인데 가장 편한 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금수면 언니, 언내 마을 가는 곳입니다. 언내, 언내고 이곳은 그 김영 김씨 집성초입니다. 규자 향렬, 진짜 향렬 이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동네가 아늑하니 또 소박하고 또 마을 사이로 겨울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해관이거든요. 마을 동해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한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도로는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하게 우리 한옥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 위에 2차선변에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옥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한옥입니다. 뼈대가 튼튼하네요.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촌집은 지금 리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상수도까지 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언내입니다. 언내 마을 가는 곳이고요. 김영깁씨 집성촌입니다. 규자 학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진입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안심하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한옥 옆에 이렇게 주인장이 또 계십니다. 진입도로가 넓어서 지금 공부산 면적은 몇 평이고 총 115평인데요 실제 사용 면적은 우리 주인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4-50평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보강도 공사라든지 옹벽 공사를 다 해서 재평수 다 찾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도 일부 우리 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당에 호박이 넝쿨체 둥실둥실 토실토실 열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옥입니다. 자, 한옥 면적은 약 12.3평 정도 됩니다.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한옥이 12평 것도 막 평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옛날 한옥시고는. 자, 좌양이 지금 우리 한옥은 저쪽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동북향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뒤에 지금 보강도 공사라든지 공사가 마무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뒷캔이 이렇게 넓습니다. 통풍이 좋다는 뜻이죠, 그죠? 뒷캔이 이렇게 넓어서 통풍이 좋다. 뼈대가 지금 뒤쪽 석가래도 튼튼하게 다 살아가 있습니다. 소나무 석가래네. 또 한옥이 균형이 딱 잡혀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해놔 놓으면 예쁠 것 같네요. 저 앞에 이제 벌 들어간대. 저기 벌 한 마리 들어갔는데 저 안에 벌집 있는가 봐. 저 밑에 말벌집 있는가 봐요. 자, 마당 앞에 이렇게 앞에 엄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요. 감나무도 큰 거 한 나무 서가 있는데 가지를 다 쳐버렸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들어와 있고. 이건 뭐, 그냥 주방이네. 주방. 다 끌어내야 돼. 다 끌어내야 된다고. 자, 요거가 이제 대청마루죠. 대청마루고 좌측이 안방이고 우측이 건너방이죠. 옛날에 시주끼리던 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아궁이 굶불렸는 자국이 있죠. 이게 솥이 끌려 있어야 되는데 요새 촌에 댕기면서 솥을 다 빼가가네. 나무도 뒷산문이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그죠? 마루는 지금 보니까 옛날 그걸 다 뜯어내고 합판으로 지금 바닥을 했네. 조금 안타깝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전통 방식으로 새로 해야 되겠다는 거. 아, 됐다. 방이 보자. 세 개 되겠다. 이거 안방인데요. 안방. 요거 이제 옛날 말하면 골방이에요, 골방. 귀신 나오겠다. 골방. 자, 그 다음에 요 건너방. 아따. 자, 석이 2900 뭐 맞나? 모르겠다. 나중에 읽어보겠어. 띵하다. 아이고, 요 문 닫는 소리. 자, 몇 년 된 노이지? 1952년도 된 집이네. 그러면은 몇 년이고? 약 70년 다 돼 간다, 그죠? 한 70년.
1952년도 17년 다 돼갔다. 균형은 딱 잡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들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묵직하니 보고 해야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가래 요거 살아있는 요 맛에 지금 한옥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 석가래 보이시죠? 이런 부분 지붕은 했기 때문에 지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소나무 요거 뭐 사포질이라든지 이런 거 싹 해가지고 기름칠 좀 하고 하면은 예쁠 것 같고, 밑에 이제 요 마룻바닥은 하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다 뜯어내고 다시 우리 소나무로 옷에 잘 맞춰야더라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청마루는 뭐 크게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요 위에 대청마루 천장이 말입니다. 대청마루 천장에는 소나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색깔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대들보도 마찬가지고. 요거 뭔지 알죠? 요거 아는 사람 다 알지? 요거 이제 나락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당근을 놓쳐랑. 요거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고르는 거.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요거. 동네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동네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타인들, 뭐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 계량기는 끼가 갔네. 전기는 새로 넣어야 되겠네. 전기는 새로 넣고 전부터 여기 있으니까 전기는 넣으면 될 것 같고, 호박도 뭐 많이 열리세요. 호박이 희한해 생겼네. 자, 우리 마당 앞자리에도 이렇게 보강도 공사를 했어요. 해서 뭐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이 한옥을 매입하고 지금 리모델링만 안 했지, 그 우리 집 주위로 해가지고 토목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얼마라고 하시는데 방송에서 뭐 해봐야 뭐 아시겠나. 여기 오시면은 주인장 사장님께서 근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한옥이 이쁘다. 뼈대가 튼튼해서 술이 아마 참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은내 마을에 있는 김영김씨 집성촌에 있는 한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뻐. 오늘 싹 수리해놔놓으면 막 이쁠 것 같아. 자, 우리 촌집에서 바로 2차선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나갈 때는 2차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직진하면 됩니다. 직진하면 바로 2차선 도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와, 바로 2차선이네. 코까지 탁 쳐가지고. 자, 2차선 도로로 바로 나왔습니다. 앞에가 바로 2차선입니다. 2차선 도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면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